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기능학 의사 박효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용주 원장입니다. 네. 예전에 제가 어떻게 하면 면역을 효율적으로 가장 올릴 수 있나 이런 그런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. 그때는 제 검사 결과를 가지고 램 테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, 주로 암 환자가 많이 하시고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검사인데, 램 테스트의 약자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LAM, 네. 림포사이트 액티베이티드 메주어먼트라고 해가지고요. 네. 그 림프구 활성화를 측정하는 뭐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자연사례 세포가 큰 과립이 있는 림프구라고 이제 불렸거든요. 그래서 자연사례 세포, 그 내추럴 킬러셀을 림프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, 그래서 LAM, 램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. 예, 램 테스트는 저번에 이제 짧게 제 검사한 걸 올린 게 있는데, 평균치 먹으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. 그때 저는 비타민C는 면역을 올리진 않는다고 나왔어요, 그때. 예. 예. 근데 비타민C가 면역이 높이지 않는다 그래도 제가 비타민C를 꾸준히 먹고 뭐 링거도 마주보고 하면은 에너지도 활력분하고 뭐 비타민C가 한 역할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면역을 막 확 올리진 않는다 그 뜻이지, 그게 뭐 면역을 떨어뜨린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고,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비타민C가 혹시라도 낮게 나와도 항암효과 이런 거는 다 있는 거죠.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는 거고, 이거의 간단한 원리를 좀 쉽게, 이게 제가 이게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니까 너무 이게 좀 복잡한데, 네. 좀 간단하게 환자분들이 이거 믿을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고민하세요. 왜냐하면 그렇죠. 램 테스트의 단점이 비용이 너무 비싸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비용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, 그 램 테스트가 항목이 늘어갈수록 비용이 늘어가는데, 사실 해보면 너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 아 이거 진짜 이거 검사했을 때 내가 면역이 올라가는 게 확실한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, 그런 부분에 대한 원리 설명을 제가 저번에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짧게 좀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의뢰서인데요. 이 검사를 하는 기관이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혈액 채취를 하시면은 그게 이제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. 이 자연사례 세포도 세포기 때문에 생존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해서 보통 오후쯤에 체열을 하면은 좋다고 해주시더라고요. 보통은 저희가 이제 자연사례 세포 일반 혈액 검사에서는 그 인터페론 감마라는 수치를 보게 되는데요. 그것들 중에 면역 활성도 수치죠. 근데 이 램 테스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사례세포가 강원대학교 병원에 있는 방사선 동위원석 EU라고 표지되어 있는 그 백혈병 암세포를 그 기준 시료로 하는데요. 거기에 방사선 동위원석을 붙여서 저희 자연사례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그 방사선 동위원석만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, 그 수치를 간접적으로 면역력이 있는 걸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방사선 동위원소가 암세포에 있는데, 네. 걔가 많이 죽을수록 떨어져 나오니까 네. 많이 떨어져 나온 음식일수록 그 면역을 올리는 거죠. 기본적으로 저희 혈액 중에 있는 자연사례 세포의 기본적인 그 EU 어떤 방사선 동위원소 수치를 측정하고 음식을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. 270까지 정도 이제 세팅이 돼 있고, 저희가 원하는 그 영양제나 개인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제들 이런 것들을 다 표준화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저도 아침에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. 램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좋다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나 지인분을 통해서 들으실 텐데 너무 많죠. 너무 많잖아요. 270까지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, 사실. 근데 그 중에서 흔하게 접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면역력을 결과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렇죠.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. 270가지를 다 드시기가 쉽지 않죠. 네.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제가 생각했을 때 네.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 환자인데 사과가 제일 높게 나왔어. 근데 사과는 또 과당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사과 높게 나왔다라서 사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 사과에 있는 그 성분 자체가 항산화 성분, 폴리페롤 성분 자체는 면역을 올리지만 당이 또 암세포가 쭉쭉 빨아서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
나왔다 그래가지고 너무 또 막 그거를 과다 복용하시면은 뭐든지 안 좋으니까 물만 많이 먹어도 사실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. 너무 많이 먹으면 뭐든지 밥도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죠.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. 이 정도만 아시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결과를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좀 음식을 골라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식사를 잘 하시는 게 항상 중요한 문제잖아요. 아프실 때도 식사를 잘 하셔야지 회복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 막 먹고 네. 뭐 수면 깨지고 뭐 그러면서 막 그 저 좋은 거 영양제라고 음식이라고 막 먹으면 사실은 안 좋은 거 하면서 좋은 거 하면 효과 별로 없거든요. 그렇죠. 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다들 여러분들 건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 다들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. 화이팅! 화이팅!